안녕하세요. 저는 제43회 신채소 내사정사에 합격한 황민지라고 합니다. 올해로 나이는 33살이고요. 뭐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과는 뭐 관련 학과를 나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 법학 전공이고요. 그래도 사실 제가 뭐 보안 관련된 전공 과목을 수강을 한 거는 아니었어서 뭐 사실상 비전공에 가깝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고요.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는 이제 친구가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해사정사를 이제 자주 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넌지시 손해사정사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일 처음 제안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 대학교 후배가 지금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사기 조사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한 계기로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이 손해사정사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 제의를 했었고, 후배는 직접 자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에서 조사자로 근무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의를 해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손해사정사를 접하게 되고 나서 제일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2018년도 중순쯤이었고요. 아, 초중순쯤이었고요. 상반기에 공부를 시작해서 1차를 합격한 상태에서 손해사정법인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중간중간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상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무를 하던 도중에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와 이제 공부를 함께 병행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던 거는 이제 2020년 1월부터 이제 시험 당일인 2020년 10월 27일까지니까 총 10개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 제가 카페에 있는 수기들을 참고를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한달 전에 공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수험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본인을 믿지 말자는 주의였어서, 적어도 두 달, 좀 길면 두달반 정도 전부터 이제 1차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그냥 저는 좀 예쁘게 이제 뭐 꾸며서 작성을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집중도 잘 돼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일단 과목이 계약법이랑 업법 그리고 손사이론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계약법이랑 업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암기와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조문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게 헐었거든요, 다. 이렇게 헐 정도로 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다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시험 시간이 계약법이랑 업법 같은 경우에는 뭐 9시부터 뭐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이제 시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은데, 업법은 한 20분 내지 30분 안에 빠르게 푸시고, 나머지 시간을 계약법에 투자하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판례가 나오고 법리를 이제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계약법 쪽에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해와 암기가 이제 동시에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암기 위주보다는 이제 기본서를, 그러니까 교재를 위주로 다독도 다독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이제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효자 문제라고 하면 효자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꼭 마지막까지, 시험 입실하기 전까지 숙지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6월로 밀렸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1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늘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두달반 정도 이제 보시고 가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표하는 점수는 100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을 100점 다 맞추겠다는 그런 의미의 100점은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그리고 이제 자료에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다 맞추겠다는 의지의 100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는 사실 뭐 기출됐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교재가 됐든 상관없지만 본인의 주 교재는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시되 그 기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 5년? 뭐 길면은 뭐 10년도 될 거고 그 기출 문제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기출 문제들을 제 기억으로는 6번 정도 반복을 했었는데 그 기출 문제들을 다시 풀어봤을 때 90점, 100점이 다 나오게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나왔던 점수는 뭐 80점대, 70점대 이렇게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주 교재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토대로 내가 100점을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6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셨는데 한 문제로 뭐 59점 불합격하시면은 그 공부하셨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라도 뭐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뭐 90점, 80점이라도 이렇게 좀 고득점을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10월쯤부터 되면은 기본 강의가 다 이제 열릴 거예요. 학원에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부터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그리고 12월, 2020년 1월부터 10월 27일까지 쭉 2차 공부는 놓지 않고 했었고요. 다만 1차 시험이 있은 달,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달인데요. 6월 달에는 2차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2차는 뭐 계속 공부를 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2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320개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웠던 과목이 의학이론 그리고 책임근제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두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총 2차 시험을 세번 봤었는데, 그때마다 꽈락이 났던 과목이 삼보랑 자동차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두 과목에 이제 조금 더 치중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론이나 이제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텐션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었고, 제3보험과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이제 모든 공부 시간을 한 7할 정도를 이제 투자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자신 없었던 과목이 이제 자동차 보험이었는데요. 저희 인스티비 김연길 교수님께서 이제 1타 강사로 유명하시잖아요. 제가 그전 연도에는 이제 물론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김연길 교수님 강의를 이제 기본 강의부터 뭐 문풀, 모의고사까지 모두 수강을 했었는데, 정말 남다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자동차 보험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김연길 교수님 수업을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일단은 공부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는데 이제 현출이 답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아는 게 많아도 이제 현출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고사장에 가서는 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그 시험지 있지 않습니까? 답안지 5권을 이제 제가 공부하는 기간 내에 이제 다 쓰게 되면은 합격을 한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일단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할때 답안지 5부를 구매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5권을 훌쩍 넘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가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서브노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브노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슬럼프 극복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뭐 시험을 보면서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슬럼프는 안고 가는 것이고 얼마나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가 이제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그 힘든 기간을 보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를 쓰고 꾸미고 작성하는 데에서 좀 기쁨을 얻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우울감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놔버리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놔버리게 되면은 일단 이제 솔직히 수험생 입장에서 뒤돌아서면 까먹고 하는 게 일인데 너무 쉽게 휘발이 되어버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얇더라도 길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원래는 이제 평상시에 늘 밥을 책상 앞에서 먹을 정도로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뭐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그 막간을 이용해서 영화를 봤었어요.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공부를 할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 부분들을 갖고 와서 제가 좋아하는 뭐 미드나 영들을 틀어놓고 그걸 ASMR처럼 깔아놓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쉬었다라는 보상심리도 내가 어느 정도 쉬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공부를 쉬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손에서 놓고 그냥 뭐 일주일, 2주일씩 그냥 좀 방황하지 마시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얇고 길게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장이 정말 예민한 편이라서요. 시험 당일날 일단 아침은 그냥 달걀 하나로 이제 때우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요. 밥을 먹지 않고서 시험을 보는 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땡, 달땡, 뭐 마이땡, 하이땡 많이들 아실 텐데 그런 젤리류들을 미리 까서 조그만한 통에 담아서 갔었어요. 조그만한 통에 담아서 가서 이제 뭐 종이 까는 소리들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그냥 피해가 가지 않게 문제를 푸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당 섭취를 계속 해줬었었고요. 그리고 점심은 정말 간단하게 유부초밥으로 때웠던 것 같습니다. 커피는 저는 많은 분들이 커피를 드시던데 커피는 드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커피를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도 그렇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카페인에 좀 둔감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처럼 이제 좀 예민한 기질을 타고나신 분들은 커피나 차가운 음료는 좀 피하시고 당뇨 섭취하시고 따뜻한 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 전날에 잠이 잘 안 와요. 뭐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저는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뜬 눈이면 뜬 대로 이제 밤을 그렇게 지새우셔도 어차피 불안감, 뭐 설레임, 걱정, 근심 때문에 시험장에서 졸리다거나 피곤함은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면 불안하신 대로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오롯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조그만한 플래너를 하나 구매를 해서 그 달의 공부량 혹은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주 단위로 저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조금 유연하게 시간을 이제 배분을 했었던 편이고요. 그 대신 제가 꼭
지키려고 했던 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책상에 앉기. 책상에 앉아서 오전 공부는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샤워를 하든 뭐 식사를 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 공부 반드시 마치고, 이제 뭐 식사 후에 이제 오후 공부, 저녁 공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날 그날의 공부량을 그 전날 잠들기 전에 정해놓고 잤었어요. 그러니까 뭐몇 페이지를 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학이론은 뭐 질병 파트를 오늘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눈을 뜬 순간부터 그 파트를 끝낼 때까지는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단 인스TV에 1타 강사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수기들을 봐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는 점일 거고, 저도 그 점에 이끌려서 인스TV를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다른 학원 홈페이지들에 비해서 굉장히 구성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수험생 입장에서 정말 감사했던 부분이, 기기를 최대까지 등록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뭐 회사든 뭐 집이든 뭐 출퇴근하는 길이든, 회사든부터 다시 할게요. 예. 그래서 회사든 뭐 출퇴근하는 길이든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고요. 또 정말 감사했던 게 무제한으로 강의를 계속 돌려볼 수 있었다는 점.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잊어버리거나 헷갈리거나 하는 점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저는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할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네,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생분들께서 본인을 끊임없이 의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믿는 것도 이제 필요한 자세긴 한데, 적어도 이제 수험 기간 동안에는 본인을 끊임없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이제 철저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안일하게 넘어가지 않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는 본인을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시험을 보고 난 후에는 이제 합격자 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 본인을 믿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의심하시게 되시면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써 내려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서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시면서 합격을 하게 되시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일까지 두달 정도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뭐 어학 공부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 시험 결과 발표 한달 전에 CKLU라는 그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 시험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틀의 간격을 두고 CKLU 합격, 그리고 신체손해사정사 합격, 이런 어떻게 보면은 쾌거라면 쾌거를 이루어낸 케이스인데요. 부디 그두 달의 시간을 이제 뭐 노는데 쉬는데만 이제 쓰지 마시고, 다른 공부 혹은 스펙 쌓기 혹은 취준하시는데 이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스TV를 패키지로 수강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따로따로 결제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스TV 모든 교수님들 한 번씩은, 많으면 세 번까지도 이제 뭐 직접 대면하진 않았지만 이제 화면으로 접했던 수강생이었는데요. 사실 수험생만큼 교수님들께서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제가 채찍질을 할수 있게끔 고무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 다 모두 한분한분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장 처음 접했던 뭐 이용욱 교수님, 그리고 가장 잔소리 많이 해주셨던 김은길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강준 교수님, 박세원 교수님, 뭐 의학의 정예신 교수님, 정말 많으시잖아요. 정말 다뭐한분한분 제가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사실 제가 실무를 하다가 다른 교수님을 한번
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인연이 닿아서 뵐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때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이 이제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 입장이었을 때 이제 주변에 조언을 구할 분들이 많이 없어서 후기들 혹은 이제 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끔 자리 마련해 주신 게 정말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TV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수험생 입장을 많이 배려해주고 고려해주는 저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양질의 수업과 서비스를 통해서 합격자 더욱 많이 배출해 내시고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스TV 화이팅!